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웨덴 기업 인턴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스웨덴 대사관 교육홍보 담당관 윤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스웨덴 대학 석사 과정에서 마지막 학기에 인턴십을 논문 대체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인턴십과는 별개로 저희가 스웨덴 대사관,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한국 주제 스웨덴 기업들과 저희가 새롭게 개발해서 만든 프로그램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년 동안 석사를 스웨덴으로 가신 분들을 봤을 때 먼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석사를 가시기 전까지의 남는 시간 한 4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4개월 정도 되고 또 가셔서도 여름방학 동안에 스웨덴에서 인턴십을 하면 참 좋겠지만 좀 여름방학 인턴십 같은 경우 좀 스웨덴에서 찾기가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방학 때 그래서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스웨덴에서 과정을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오시고 나서 직장이나 아니면 일을 구하시는 데까지 어떤 공백 기간, 그런 기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좀더 유익한 석사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웨덴 기업들과 한국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개의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채용, 또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케아 코리아 인재개발팀 이민아님을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케아 코리아 피플 앤 컬처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기업 소개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동영상 한편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앤 인테리어 디자인 팀에서 소비자가 영감을 받고 홈 퍼니싱 솔루션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맡은 담당 구역인 쇼룸을 시각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이끌어간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함께하기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회사 생활이 더욱더 즐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세일즈 코어로서 고객분들이 긍정적인 면을 갖고 갈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 있게 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내가 부족한 면을 배울 수도 있고 정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스플로 리프레시먼트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일즈와 함께 고객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로 같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동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한 부팀에서 이케아의 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기스의 힘이 가장 큰것 같아요, 워킹맘으로서. 저의 교육 가치관과 다기스의 교육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요. 저희 근무 시간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는 세일즈 내 핏텍 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이나 성별이나 장애에 상관없이 존중해주고 또 차별 없이 채용한다는 점이 독특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닝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장 잠재력과 능력들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CSC는 고객 지원 센터이고요. 저는 제너럴리스트로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있었어요. 그리고 고객 상담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는데 그 개인 하나만 보고 뽑는 거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다른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직무는 고객과 코워커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 함께 상의해 나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때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게 경력 개발 세션이나 영어 사내 교육 그것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케아 패밀리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객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큰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정말 많은 권한을 코어커들한테 주는 회사예요. 저도 저 스스로 책임을 다해서 좀 일들을 가장 심플하게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B&O에서 이제 리커버리 업무를 맡고 있어요. 상품의 가치를 잃은 상품을 다시 재탄생시키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이케아 제품의 개선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제품을 개선함으로써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도전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케아에서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태플레인 팀의 매니저로서 예상 매출과 손님들의 트렌드,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서 스케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 특성상 이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 절감 가치를 저희가 잘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HR 오퍼레이션 매니저는 근무 조건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아요. 제가 뭔가를 변화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그것이 좋은 변화이면 항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로지스틱 굿주인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 제품을 받을 때 컨테이너를 체크하고 게이트키퍼 그리고 리시빙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케아에서는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연차나 장기휴가를 쓸 때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케아는 여러 환경과 또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이케아의 가치 중에 투게더니스 함께하기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리케아, 에리키아, 이케아는 에리키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for th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위한, we create a better everyday life, 더 좋은 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네. 네, 저기 동영상에 저도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원래 마케팅팀에서 일을 하다가요, 회사 안에서 내부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케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오늘 드릴게요. 혹시 이케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이케아 매장 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네. 이케아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스웨덴 단어인가? 모르겠죠? 네. 이케아는 사실 저희 창립주인 잉발 캄프라드의 앞글자 IK와요. 그리고 그가 자란 마을과 농장 이름 엘름타르드 아군나르드의 앞자를 따서 IKEA, 이케아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1943년에 스웨덴의 아주 작은 마을, 스몰란드에 있는 알르물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메일올더 비즈니스라고 해서 우편 방식으로 가구를 주문하고 배송받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홈퍼니싱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케아는 흔히 비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듭니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부자거나 아니면 소수의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고객들 그리고 저희 많은 직원들 저희와 함께 일하는 모든 협력사분들 모두를 합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생활을 만드는 걸 저희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영 철학이 필요하겠죠. 경영 철학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멋진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을 가진 홈퍼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저희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어요. 저희 인사 아이디어는요, 인사 철학은 사실 제가 이케아에서 일한 지 6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보통 회사에서 커리어를 많이 쌓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케아는 커리어를 쌓는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도와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사 생활 전반에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케아에서는 굉장히 문화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동영상에서 사실 한 분 한 분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게 저희의 가치예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 가치를 8가지 정도로 두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가장 좋아하는 가치가 함께하기예요. 그래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함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케아 하면 보통 가구 회사라고 생각 많이 하시죠. 그리고 홈퍼니싱 회사라고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케아는 단순히 집을 꾸미는 것 이상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내가 더 재충전하고 가족과 어울리고 내가 나다울 수 있고 내가 정말 집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집에서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여기 학생분들 중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가능성 공부를 원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 얘기를 때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데요. 이케아의 서스테이너빌리티 스트래티지 전략은 People and Planet Positive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과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환경이나 지구뿐만이 아니라 사회 그리고 사람들 모두한테 파지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랜드라고 글을 썼는데요. 보통 이케아 하면 매장 많이 생각하시죠. 예쁜 쇼룸이 꾸며져 있는 그런 매장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케아는 아주 아주 큰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매장 외에도 그 매장을 채우는 모든 물건들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리고 서플라이하는 그런 그룹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프랜차이즈고요. 오른쪽은 프랜차이즈여서 프랜차이즈에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모두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제품화해서 저희 유통 쪽에서 리테일 쪽에서 그걸 판매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케아 코리아는 리테일 그룹 중 하나인 잉카 그룹에 속해 있어요. 가장 큰 리테일러예요. 이케아에서. 거기 속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잉카의 많은 분들이 다른 리테일러에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왼쪽에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쪽으로 넘어가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와 이케아 브랜드 하에 다양한 그룹 안에서 인재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작년도 이제 현황인데요. 이 리테일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전 세계의 매장을 계속해서 익스펜션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장과 더불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케아 많은 매장들이 좀 도심 외곽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고객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요즘엔 도심형 전략이라고 해서 도심 한가운데다가 이케아 매장을 짓는 것도 하고 있어요. 이케아 코리아 발전 현황인데요. 2014년에 광명점을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요. 2017년에는 고향점을 오픈을 했고요. 19년에는 기흥점 오픈과 함께 20년 이제 2월 달에 동부산 쪽에 부산 쪽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에 조금 더 고객들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현대백화점 천호점하고 신도림점에 플래닝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성수 쪽에 이케아 랩하고 이케아 푸드랩을 오픈을 했어요. 만약에 지속가능성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케아 랩이 지속가능성을 테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많은 저희가 이케아 들어온 지, 이케아가 코리아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되게 바쁘게 막 달려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더욱 바쁘게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 이따가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슨 LG에서 채용을 맡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하고요.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 동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더 이어스 we have connected billions of people. We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innovation and growth. And we have brought it everywhere. But this time it's different.
Now, our IoT, 5G, and automation technology stands ready to unlock a wave of new value. We're talking operating rooms connected across oceans, trucks communicating to increase efficiency, and factory floors going fully digital. We'll see waste reduced, accidents dramatically decrease, and remarkable new business models come to life. But we're getting ahead of ourselves. To make this a reality, we're on a quest. To make technology easy to use, adopt, and scale. To build an ecosystem together with our customers where change is easy, where standards are global, and where the full value of connectivity can be realized faster than ever. Getting to easy won't be easy, but we're determined to lead the way, to move fast, to knock down barriers, and to cut through complexity. Join us. Hey,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릭슨 LG에서 채용 맡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회사 소개 동영상 잘 보셨나요? 사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에릭슨 혹은 에릭슨 LG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저희 회사가 B2B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총 네 가지의 비즈니스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네트워크스, 디지털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 그리고 뉴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트워크스는 저희 주 사업군 중에 하나인데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건물 옥상이나 높은 빌딩 위에 있는 기지국,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지국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디지털 서비스는 저희가 전화, 휴대전화를 할 때 혹은 기타 무선통신을 할 때 필요한 교환국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고요. 매니지드 서비스는 통신사의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고 뉴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신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뭐 IoT나 V2X, 커넥티드카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저희 에릭슨 LG는 어떻게 지금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저희는 2010년도에 LG 에릭슨이라는 법인으로 저희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에릭슨과 국내의 LG전자가 합작해서 세운 합작법인이고요. 2012년도에 에릭슨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사명을 에릭슨 LG로 앞뒤로 바꾸어서 다시 리네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릭슨 75%, LG전자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이긴 하지만 글로벌 에릭슨 비즈니스와 똑같이 그걸 이행을 하고 있고요. 에릭슨의 한국 지사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CEO는 스웨덴 에릭슨에서 임명한 호칸 셀벨님이 하고 계시고 CFO는 LG전자에서 임명하신 구상훈님께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총 900여 명 정도의 임직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본사는 강남역에 있는 메리츠타워에서 지금 한 200분 정도가 일하고 계시고 R&D 센터 연구소는 저희 가산의 서울 R&D 캠퍼스라는 곳에서 약 500에서 뭐 600분의 임플로이 분들이 연구 개발에 몰두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영역과 좀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트워크스,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뉴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그로스 비즈니스 그리고 성장 산업들을 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추어서 연구 개발 그리고 컨설팅 솔루션 그리고 딜리버리 조직이 함께 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서포트하기 위한 커먼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가산의 서울 R&D 캠퍼스는 사실 198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500여 명 이상의 연구 인력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600여 개 이상의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투자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지금 116개의 공식적인 5G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의 5G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통신 3사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지금 현재 5G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다양성과 포용을 좀 많이 중시하는 회사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여자 대학원생 혹은 대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한 걸스 인 ICT라는 행사를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해커톤으로 저희가 행사를 준비를 했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행사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랑의 김치 만들기나 헤비타트 집짓기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웨덴 대사관과 함께하는 인턴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뭐 채용 인원 같은 것들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들만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행하게 될 인턴십은 약 6주 동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주 대상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쯤에 석사 유학을 진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인턴십을 받고 있고요. 지원 기간은 내년 봄쯤에 다시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시게 될 분야는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R&D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통신공학이나 컴퓨터과학,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쉽게 지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에 있는 네트워크 이퀴먼트 앤 IT 솔루션 컨설팅 앤 세일즈 포지션은 저희 통신 장비나 솔루션을 세일즈하거나 혹은 컨설팅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 컴퓨터공학이나 통신공학 등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고객을 설득하는 능력이나 좀 디테일에 오리엔티드 된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서포트 펑션, 뭐 마케팅이나 회계, HR, 그리고 기타 관리부서 등에 대한 포지션이고요. 이 역시 전공의 제한은 없지만 아무래도 외국 컬리글들과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 활용 능력은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MS 오피스 능력도 좀 중요한 어드밴티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와 인턴십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조금 있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마구마구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공통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스웨덴 기업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스웨덴 기업에 어떤 특별한 기업 문화가 있을까요? 저희 스웨덴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스웨덴 하면 피카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피카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피카는 보통 티타임이잖아요. 같이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뭐 피카 타임이 매일 몇 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진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직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우리 피카 하러 갈까? 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친분 쌓고 그런 문화를 좀 갖고 있어요. 저희도 스웨덴 회사다 보니까 그런 피카 타임을 많이 직원분들과 갖게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오피스에서 마주하는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버추얼로 저희가 피카 타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스웨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뭐랄까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에게 어떤 미스터 뭐 이런 미세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코칭을 부르지 않고
바로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고 저희 대사관 같은 경우도 대사님께 바로 대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혹시 직함이랑 이런 문화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좀 네. 궁금하네요. 저희는 보통 회사에서 별도의 직함으로 호칭을 정하지 않고요. 모든 임플로이분들이 다들 님자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도윤님 혹은 영어 이름을 쓸 때는 타일러님이라고 불리우는 편이고요. 제가 다른 분들 시니어 레벨의 뭐 매니지먼트 레벨의 임플로이분들을 호칭할 때도 영어 이름을 그냥 부르거나 누구누구님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C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영어 이름을 쓰진 않는데 보통 미나 씨라고 많이 부르거나 영어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씨를 붙이면 좀 이상해서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미나라고 많이 불러주고 계세요. 네. 그러면 미나 씨께서 뭐 사장님을 부를 때나 아니면 네. 부장님을 부를 때도 이렇게 호칭을 씨로 부르시나요? 보통 사장님한테 사장님이라고 할 때는 거의 장난칠 때 저희 사장님, 네, 저희 리테일 매니저라고 하는데 저희 리테일 매니저 이름 프레드릭이에요. 그래서 프레드릭 부를 때 그냥 프레드릭 이렇게 부르고 만약에 장난치고 싶을 때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업에 특별한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 네,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글로벌에서 특별하게 지금 런칭을 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Working from Home Furniture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하게 지금 재택근무가 많이들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역시도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장기화가 돼가면서 임플로이분들의 건강과 웰빙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퍼니처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정한 몇 가지의 품목들이 있는데요. 데스크랑 그다음에 의자 그리고 스탠드 네, 전등에 있어서 이케아를 통해서 가구를 감사합니다.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지금 런칭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많은 임플로이 분들이 지금 퍼니처 구매를 위해서 많이 물색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저는 조금 제너럴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케아에서는 코워커들의 그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워킹맘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베네핏은 만약에 이제 여성분들이 출산 아이를 가지고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 보통은 3개월 정도의 출산 휴가를 갖게 돼요. 유급 100% 페이드 리프를 가는데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원을 3개월을 더해줘서 총 6개월을 출산휴가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만약에 부인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남편분들한테도 한 달에 유급휴가를 드려요. 그래서 남편분들도 같이 출산휴가를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고 또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저희가 다기스라고 부르는데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래서 엄마 혹은 아빠와 함께 출근을 해서 그 건물에 같이 딸린 직장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같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좀 가벼운 주제로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 네, 채용에 관련된 질문을 이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에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1차로 지원서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채용을 맡고 있는 리크루터들이 폰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를 하고 그 단계를 패스하신 분들께는 기본적으로 두 번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 주셨다시피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서 저희는 지금 모든 인터뷰 과정을 버추얼로 비디오 컨퍼런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원칙이고요. 총 두 번의 채용 인터뷰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백그라운드 체크라고 하는 뭐 평판 조회나 배경 조회를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학력이나 경력상의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전 직장에서의 어떤 마찰이나 트러블들이 없었는지 등을 검증하게 되고요. 그 검증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입사 제안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케아도 사실은 채용 프로세스는 LG 에릭슨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레주메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폰 스크리닝 하고 인터뷰를 2회에서 3회 정도 각 부서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는 프로그램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로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제 비디오 리코딩 시스템을 써서 먼저 프리퀘스천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녹화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쓰고 있어요. 네, 채용 과정 거치시면서 혹시 지원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런 부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터뷰를 버추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가 7시에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보통 7시에 딱 맞추어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잦다 보면 음향에 문제가 있다거나 네트워크 커넥션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비디오가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7시에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준비가 더뎌져서 혹은 미비가 되어서 제때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비디오가 안 켜져서 혹은 소리가 안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소 10분 전에 조인을 하셔가지고 음향이나 비디오 상태를 좀 체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좀 케이스가 있다면 복장이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되게 좀 파자마 차림이라거나 혹은 잠옷 차림이라거나 이러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즈니스 컨텍스트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게 있으실까요? 저희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면접 보신 분들이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 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미 지원자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뭐 다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뭐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지는 어느 정도 이력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러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듣고 싶은 건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는 사실 많이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되게 솔직하게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랑 같이 티타임 한다고 피카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릴렉스하게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사회 초년생 또는 지금 스웨덴 대학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인턴십이 왜 중요한지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웨덴으로 유학을 결심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외국에서의 삶 그리고 외국의 회사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게 있으실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외국 회사들은 주니어 레벨을 하이어할 때 보통은 뭐 컨트랙이나 이러한 방법으로 좀 하이어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인턴십 기회들은 사실 내가 채용 시장에 맞닿았을 때 굉장히 좀 어드밴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 회사들은 특히나 국내 회사에서 잘 쓰지 않는 툴 혹은 프로세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배운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인턴십 기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원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 설명회 가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사라는 곳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많은 생활을 하듯이 또 회사에서도 정말 많은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안에서 되게 큰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내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로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히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내 어떤 전공에 맞춰서 회사를 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회사를 들어가서 이게 내가 원했던 그런 생활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문화가 아닌데 라고 느끼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십을 하시면서 이 회사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회사만 여러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회사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즐겁게 보낼 공간, 내가 사회생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공간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이케아에서 인턴을 한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회사 생활을 원하는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양성이나 포용을 정말 인커리지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고, 그러면 글로벌 조직에서 일하고 싶은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거쳐서 이케아로 온 건데, 여러분들도 인턴십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나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한번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이민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맨 처음에 영상에 나올 때는 분명 마케팅 포지션에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HR에 계시잖아요. 하이어링 쪽에 계신 거고, 이게 어떻게 이게 로테이션 할 거다라고 마음 먹으신 건지, 회사에선 그게 되게 그거를 지원을 해줬는지 서포티브 했었는지, 그리고 이게 마케팅과 HR 업무가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다시 새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회사도 중복이 되네. 회사도 지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인사철학 말씀드렸는데, 이케아는 프로페셔널하게 성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퍼스널리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케아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내가 물론 들어온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관심 있는 직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매년 이제 매니저와 같이 잡책 같은 걸 굉장히 자주 해요. 그때 내가 1년 후에 뭐가 하고 싶은지, 2년 후에 뭐가 하고 싶은지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성장이 한쪽으로만,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시작해서 마케팅으로만 계속 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글짐식 성장이라 그래서 마케팅을 하다가 HR도 할 수 있고 HR을 하다가 또 다른 부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짜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사실 마케팅으로 입사하지 않았고 고객 지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세 번째 팀이고요. 제가 계속 이케아에서 6년 넘게 커리어를 쌓아나가면서 항상 다음엔 어떤 일에 도전을 해보지, 어떤 걸 해보지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살고 있고요. 사실은 연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케아란 브랜드는 비전과 컬처 앤 밸류를 중심에 놓고 나아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매니저가 분명히 그거에 따라서 클 수 있도록 어떤 러닝 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고요. 그에 따라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일반적이에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아무리 스웨덴 회사라고 해도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거 휴가 타임 가지고 있는 거, 저건 일하고 노는 거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 분명 많을 텐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해요, 사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굉장히 개개인의 사람들을 어른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본인들은 항상 본인이 일을 하던, 피카 타임을 즐기던, 혹은 피카에서 프로페셔널한 얘기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개인적인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일에는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그걸 사실 믿고 있어요, 서로. 서로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회사도 믿고 본인도 그렇게 이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막 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만약에 누군가 가서 계속 맨날 커피만 마시고 있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피카타임이 단순히 정말 커피 마시는 시간은 아니에요. 정말 근황 얘기를 하다가 일 얘기로 넘어가고, 그 일을 사실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 랩탑 좀 갖고 올게요 해서 거기서 바로 또 기획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저희한테는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일을 좀 임프루브 시킬 수 있는 좋은 툴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질문이 없으셔서 저희가 그러면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스웨덴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인턴십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절차로 어떤 분야에 어떤 형태로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신지, 네, 그 부분을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회사 소개 드릴 때 인턴십 소개는 많이 안 드려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인턴십의 형태가 아직 100% 딱
그 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디벨롭 중이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현재는 좀 비즈니스 쪽으로 저희가 제공을 드리려고 하고 아마 뭐 마케팅이나 경영이나 이쪽이 조금 더 릴레이티드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작년 스웨덴 스터디 인 스웨덴을 통해서 했던 그런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6주 좀 짧은 기간이었는데 저희는 사실 조금 더 프로젝트를 길게 하고 싶어서 조금 더 긴 타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달에서 여섯 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스터디 인 스웨덴 통해서 공유를 좀 해드릴 예정이에요. 에릭슨 어떤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몇 해 전부터 저희가 계속 인턴십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6주의 인턴십을 각 세 가지의 펑션을 오픈을 해서 모집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리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선발 절차를 거쳐서 내년 여름쯤에 인턴십을 6주 동안 진행하시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 저희도 나오게 되면 스터디 인 스웨덴을 통해서 대상자분들에게 따로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요. 내년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스터디 인 스웨덴과 함께한 인턴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스웨덴으로 석사 유학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자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학을 가기 합격하시고 난 후에 가기 전에 인턴십을 하거나 아니면 가신 후에 방학이 있잖아요. 여름방학 2년 과정 중에 그 여름방학 기간에 많은 경우 한국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또는 졸업하신 분이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채용 시기 한 두세 달 전에는 나오는 거라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구체적인 채용 기획에 대해서는 저희 스터디 앤 스웨덴 홈페이지와 또 합격자분들 또는 재학생분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댓글로 굉장히 많이 그냥 전반적인 인턴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혹시 근데 그냥 인턴십 채용 자체가 있으신가요? 스웨덴 저희 스터디 앤 스웨덴을 제외하고 다른 인턴십 제도가 있으세요? 저희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회사 소개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공계 여대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스 인 아이스티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에서 그 이벤트에서 수상을 하시는 분들, 수상하시는 팀원 분들께는 저희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10월쯤에 저희가 걸스 인 아이스티 행사를 했었고 그 컴퓨티션에서 우승하신 팀 분들께는 돌아오는 겨울 혹은 내년 여름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이케아는 어떠신가요? 사실 이케아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턴십을 런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스터디 인 스웨덴으로 하시는 인턴십이 이케아 코리아 최초의 인턴십 프로그램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너무 즐겁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꼭 많은 분들 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기업 측에서 왜 스터디 앤 스웨덴 쪽과 같이 인턴십을 하고 싶으셨는지 어떠한 컬처 핏이나 어떤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셔서 인턴십을 조인하게 되셨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스웨덴으로 석사를 진학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과 저희의 어떤 컬처 핏이 굉장히 맞닿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요. 아무래도 스웨덴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컬처 핏들이 굉장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플랫한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상호 존중하는 어떤 문화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스웨덴 석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자질을 갖추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인턴십을 스터디 인 스웨덴과 함께 하게 되면서 사실 이케아 코리아에 한번 와보시면 이케아 코리아보다는 정말 리틀 스웨덴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 와보시면 정말 아 이런 게 글로벌 회사구나, 이런 게 스웨덴 회사고 이렇게 되게 정말
사실 그 플랫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을 서스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견이 주고받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실수에도 또 한번 그걸로써 레슨을 받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말로는 해도 설명이 잘 안 돼요. 아무리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저희가 플랫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저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돼서 한번 와서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저의 약간의 욕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터디 인 스웨덴 통해서 이제 스웨덴에서 공부하고 공부를 생각 중인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그 스웨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스웨덴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공통된 가치를 가졌다면 충분히 이제 오셔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터디 인 스웨덴과 함께 인턴십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통 6주에서 최대 6개월 정도 인턴십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 다 보시면 이게 되게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되게 긴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인턴십을 진행할 것인가 그게 저는 사실 궁금해요. 이게 정말 경험으로 외국에서는 이런 툴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경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구나라는 걸 그냥 경험상 배우고 가는 그런 기간인 건지 아니면 정말 실제 사원처럼 신입사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그걸 실제로 그 현업에 투입이 돼가지고 하고 가는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건 사실 두 분 다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과거에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좀 강하다 보니까 R&D 분들을 저희가 하이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R&D 부서에서 인턴십을 하시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버디가 한 분씩 도와드리고요. 간단한 되게 미니 프로젝트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6주 동안 그 미니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하면서 버디 혹은 뭐 시니어 레벨 컬리그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인턴십을 하면서 업무적인 측면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렇구나, 스웨덴 컬처가 이렇구나라는 그런 정성적인 것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조금 길게 지금 기획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스웨덴 문화나 아니면 이케아 문화 가치 같은 것들을 익히시는 것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고 또 단순히 정말 쉐도잉만 하면서 아 뭐 마케팅은 이런 일 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케팅 팀의 일원으로서 어떤 이제 배정받은 팀의 일원으로서 현업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아주 큰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회사에서 이 팀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구나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조금 그렇게 비즈니스에 더 들어가 있는 그런 인턴십을 좀 기획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간이 조금 길게 잡은 이유는 사실 들어오시면 신입사원들이 받는 교육이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컬처 밸류 워크숍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기간을 조금 길게 잡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타이틀은 인턴이겠지만 이케아 직원들이 처음에 이케아에 들어와서 받는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문화 가치라던가 아니면 이제 정말 초보 코워커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모두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혹시 스웨덴 한국에 있는 스웨덴 기업에서 일하시면서 스웨덴에서도 일하실 기회가 혹시 주어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지금 에릭슨 LG에 조인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제가 아직은 스웨덴에서 일할 기회를 찾지는 못했어요. 다만 저희 R&D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중에 1년에 그래도 계속 한두 분씩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채용 공고를 오픈할 때 외부, 그러니까 제 회사 외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인터널, 내부 직원분들께 먼저 잡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오픈되어 있는 잡 리스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직접 어플라이를 하셔가지고 그 조직, 그 나라에 있는 매니저와 인터뷰를 거친 다음에 합격을 하시면 그쪽으로 트랜스퍼 되는 게 되게 빈번해요. 그래서 저희 R&D에 계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실제로 스웨덴 본사에 있는 R&D 조직에 지원을 하셔서 인터뷰를 보시고 합격을 하셔서 비자를 받고 스웨덴 에릭슨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스웨덴 본사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리전, 아시아 리전에도 진출하신 분들이 꽤 많고요. 글로벌하게 그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제가 랜드스케이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케아라는 브랜드 아래에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인재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컴피턴스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채용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한국 이케아 코리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케아 코리아로 입사하셔서 스웨덴에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스웨덴 인턴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